이번에 99번째 에피소드 아규먼트와 어플라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 거예요. 아규먼트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일단 어플라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펑션 C가 정의되어 있고 이번에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console log 해서 time은 time 그리고 this name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this를 또 쓰고 있죠. appraiser 이렇게 디스가 자주 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디스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쓰면 안 됩니다. 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왜 보고 있느냐니까 이 디스라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지금 계속 디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유저에는 네임 존이 있습니다. 메시지 데이터라고 해서 이번에는 어레이가 하나 있죠. 그렇죠? 어레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유저에게 메시지 데이터라고 하는 두 번째 아규먼트를 전달하면은 이게 프레이즈 자리에 들어가서 프레이즈 자리가 들어가서 이게 와서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럼 실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이브 해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타임. 그죠? 타임이고 그러니까 지금 유저에다가 메시지 데이터로 또 던진 것이 어디로 들어왔나요?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로 안 들어오고 여기로 좀 타임으로 들어와 있죠.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컨솔 로그 아규먼트 한번 보죠. 컨솔 로그 아규먼트라는 게 있어요. 아규먼트라고. 이건 자바스크립트 펑션의 블럭이 이렇게 스코프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규먼트입니다. 스코프가 형성될 때, 구성될 때 자동으로 설정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아규먼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규먼트를 컨솔로그 해보면은 이렇게 이게 아규먼트로 전달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의 오브젝트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규먼트는 오브젝트예요. 어레이랑 비슷한데 키 밸류 같은 게 어레이랑 비슷한데 어레이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오브젝트입니다. 어레이는 뭐죠? 여기 있는 이게 어레이예요. 그렇죠? 이게 통째로 지금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제로를 한번 보죠. 아규먼트 재밌는 건 제로 어레이가 아닌데도 어레이처럼 이렇게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규먼트 1번 이게 제로가 되고 이게 1번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두 개를 한번 저장을 하면 보다시피 제로가 이게 제로죠. 제로고 제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이게 1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규먼트 전체를 보면은 제가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처음에 여기 아규먼트 출력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고 그죠? 아규먼트의 제로는 여기에 나와 있고 그죠? 아규먼트의 2번은 지금 undefined로 나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phrase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받지를 못한 겁니다. 현재 이렇게 전달했을 때 이해되시나요? 유저에다가 메시지 데이터로서 이걸 전달하게 되면 얘는 통째로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타임 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부분에 표시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 헬로우가 여기에 들어오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엘리먼트 중에서 아이템 중에서 첫 번째 거는 타임에 보내주고 두 번째 것은 프레이즈에 보내주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방법이 있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스프레드 오프레이드를 쓰게 되면 간단하게 여기에 풀어져서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시간, 네임, 그리고 프레이즈. 그죠? 여기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위에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그죠? 요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콜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요것을 다른 식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콜에 닷닷닷 해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어플라이입니다. 그렇죠. 두 개가 같은 메시지를 나타내게 되겠죠. 볼까요? 지우고 저장하면
똑같이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겠습니다. 다시 저장하면 똑같죠, 두 개. 그죠? 이게 apply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apply는 이거 외에도 다른 아주 좋은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니까 spread operator는 뭐예요? array만 spread 할 수 있죠. 오브젝트를 이렇게 풀어 해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apply는 오브젝트도 풀어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보겠습니다. 밑에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call 이게 this였죠. 컨텍스트로 이해합니다. 컨텍스트를 지금 우리 this라고 지금 this가 여기 쓰는 컨텍스트로 표현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argument 앞에 점 똥똥똥 세 개 찍은 것이 apply에다가 점 없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동작하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쓰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가 하나 워크이고 이번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min과 max. 그래서 return min plus max 하게 됐죠. 아규먼트를 두 개를 받는 그러한 슬로우 펑션, 슬로우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워크 오브젝트죠. 그죠? 요것을 캐싱 데코레이터에 넣습니다. 넣는데 이번에는 펑크만드라는 것이 아니라 해시라고 하는 같이 넣었어요. 이 해시가 뭐냐니까 요런 펑션입니다. 뺄때 펑션 하나 있죠. 그래서 아규먼트를 받았어. 아규먼트 0, 아규먼트 1번.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이렇게 콤마로 연결해서 그죠? 콤마를 연결해서 얘한테 보내주는 거죠. 슬로우에게. 그러면 하나는 첫 번째 거는 min, 두 번째 거는 ma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죠. 이렇게 work slow 3, 5 저 3, 5 두 개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보내주고 있는데 두 개를 보내줬을 때 이것이 이 hash 펑션을 호출해서 hash 펑션을 호출하잖아요. 그럼 key라는 게 당기되죠. 그죠? 키가 뭐예요? 요 녀석과 요 녀석 두 개를 합치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키, 키가 있으면은 이전에 저장됐던 값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apply 해서 컨텍스트는 this이고 argument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좀 따라와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그죠?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동작 시켜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는 called with 3하고 5 그리고 8 리턴 됐죠. 요 결과는 이 두 개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은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의 결과 again 8 이건 어디서 나왔죠? again 8은 두 번째로 다시 요 녀석을 호출했을 때 그죠? 두 번째로 다시 호출했을 때는 이 펑션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맵에 캐시되어 있는 캐시되어 있는 값을 불러온 거죠. 그죠? 여기서 넣은 게 요 내용이 again8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구성되는 거.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쭉 따라서 왔으면 아마 놓치지 않고 따라오셨을 겁니다. 만약에 콜을 쓰고 여기다가 spread operator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면은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object argument undefined 이런 의미가 나 있어요. 그럼 한번 이게 argument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argument 이거를 받은 게 rest로 받고 있는데 뭐 rest로 받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요거는 예제를 하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 해서 요건 4번으로 해놓죠. 4번으로 하고 펑션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펑션을 뭐라고 할까요? 뭐 my argument 뭐라고 할까요? argument 그래서 여기다가 뭘 받고 그런 다음에 console log argument 라고 넣겠습니다. 지금 argument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펑션 블럭 스코프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variable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중에 하나에 우리가 아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기다가 let argument 이렇게 뭐라고 적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my argument에다가 my argument 1을 넣어보기도 하고 혹은 2를 넣어보기도 하고 3을 넣어보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넣어보죠. 지금 이제 오르메시지가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동작은 됩니다. 동작은 되지만은 좀 예쁘지가 않죠. 빨갛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예쁘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작시키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 나왔고 요게 이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뭐로 되어 있나요? 오브젝트 형식이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 값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요 녀석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요 녀석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지금 아규먼트가 없어도 요렇게 아규먼트를 줬을 때 동작은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워낙 자유로운 언어라서 그렇죠. 근데 바람직하기로는 여기 아규먼트가 들어갈 수 있으면 레스트나 뭐 이런 걸 넣어주는 게 낫죠. 넣어주니까 깔끔하게 오류 메시지가 없어졌죠. 동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냥.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만 훨씬 더 보기 좋죠. 깔끔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밑에도 보면은 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개의 아규먼트가 올지 모르니까 현재 두 개 오잖아요. 하나 두 개 오니까 그 두 개 받는 것 레스트 그죠? 여기에 우리가 컨솔로그를 한번 해보죠.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다 할까요? 컨솔로그 해서 레스트 해도 되고 다른 말로는 컨솔로그 그냥 아규먼트 동작시켜보면 이 두 가지만 주의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있나요? 요게 이거고 이게 이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주려고 그러면은 요 this에다가 argument를 요렇게 해시를 해서 키를 구한다거나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콜해서 아규먼트를 하니까 이렇게 에러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규먼트라 그러지 않고 레스트로 써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머리를 써가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아마 두 번 세 번 들으셔야 될 거예요. 이 에피소드는 반복해서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봤었죠? 세상을 볼까요? 하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8 again 8 그래서 얘라는 거 알려놓고 적어놓고 얘는 어디서 나왔나요? 얘는 여기서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걸 레스트를 받아서 우리가 받는 아규먼트 3, 5 있잖아요. 3, 5 두 개 받더라도 이런 식으로 레스트 플러스 주게 되면은 콜을 쓰더라도 정확히 전달이 됩니다. 정확히 잘 나오고 있죠. 그죠? 지우고 저장을 하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출된 건 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고 두 번째 녀석은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죠.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여기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again 8은 어디서 나왔죠? 그거는 여기서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만약 이것을 apply를 써서 한다면 그죠? apply를 써서 한다면 apply 여기에 rest 없이 그냥 apply니까 점은 일단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동작해 보겠습니다. 해보면 정확히 잘 동작하고 있죠. 그죠? 혹은 이것을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것을 원래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 요 라인과 이 라인은 같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규먼트이더라면
argumen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argument는 이런 거잖아요. 이게 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리스트가 아니죠. array가 아니죠. array가 아니라 object잖아요. object인데도 마찬가지로 apply는 분해를 해서 넣을까요? 해보죠.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pply는 array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object조차도 destructuring 할 수 있는 call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죠?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apply는 array뿐만 아니라 object도 destructuring, 우리 공부했었죠? destructuring 할 수 있다. 그게 array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는 여러분 그렇게 쉬운 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급 4년차잖아요. 초급 4년차 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제대로 지금 자바스크립트 여러분 2년차 공부하고 있죠? 2년차에 접어들었으면 여기 있는 코드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